어제는 검찰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날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치욕의 날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백 수수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 경호실 부속 건물에서 검찰이 출장 조사, 이른바 황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수사도 택배 배달되는 시대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 말은 어느새 흘러간 지나간 말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이 위해 군림하는 영부인입니까? 국힘에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마리 앙트와네트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김건희 여사는 루이 14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청문회에서 이종호 대표가 임성근 구명 로비를 VIP 김건희에게 했다 그런 취지의 녹취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몇 년째 수사도 제대로 못하는 검찰, 살아있는 권력과 결탁한 검찰, 국법위에 군림하는 영부인, 이 정치 검찰이 이제는 그 조종을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죄성의 사건도 검찰이 표적 수사하고 재판대에 세우고 있습니다. 10만 원도 안 되는 법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법카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소환하며 망신을 주던 검찰입니다. 검찰은 공정과 정의는 엿바꿔 먹은 것입니까? 오직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윤석열 부부만 비호하는데 검찰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 반드시 출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불출석할 경우에는 우리 법사위원장님께서 강력한 대책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 강력하게 물어야 됩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의 칼날을 스스로 부러뜨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명백한 법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황제 조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검만이 답입니다. 반드시 오늘 상정된 특검법이 반드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어 특검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정의와 공정을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무너진 검찰, 이제는 그 검찰이 아닌 특검만이 답입니다.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돼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각종 비의 의혹, 불법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